뭐 여러 가지 약 종류가 있는데 다른 거 들어야 되나? 59알 기주 선생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뭐 추가요. 바퀴꼴님은 지금 90알 있으시네. 어, 짠 왔니? 짠? 짠. 너 내가 준 신발 두께 씨한테 선물해 줬더라. 너 신으라고 줬더니. 예, 곽철 형님 그 방법 좋습니다. 그 방법 좋아요. 자, 여기서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요거를 요렇게 안으로 스파이더맨 해갖고 격타기 오게끔 칠 수도 있고. 자, 일단 처음에 얻을 했을 때 항상 당점을 이렇게 밑에다 많이 갖다 내고 각을 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 회전을 거의 무시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바운딩을 장단을 칠 수도 있고 단장으로 가게끔 칠 수도 있어요. 거의 단장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쫑으로 요렇게? 아깝습니다. 아, 빙구 형님 다른 구장 놀러 갔는데, 아, 해커 방송 나오신 분이라고 물어보죠? 저희 방송이 진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안 보는 날이 한 15,000명 정도가 봐요. 한 번이라 접속하셨던 분들이 15,000명 정도는 돼요, 안 보신 날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신다는 거죠. 당점 많이 내렸는데 저걸 좀 얇게 친다는 얘기지, 저렇게. 아, 저것도 당점을 너무 많이 내린다는 것보다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두께를 확실하게 얇게 쓰고 완빵으로 넘칠 데 없다 생각하고 자신있게 착 쳐야죠. 이쪽으로 쳐야지, 절더라. 이거 얇게 쳐야 돼요.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안 맞아도 이렇게 조단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돼. 안 맞아도 여기서 또 안 맞네. 이것도 양빵입니다.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는 양빵 흰배합이었어요. 절에서 저런 거를 약간 잡아내기 위해서 흰배합을 조금 더 살살 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런 거를 조금씩 치다 보면은 흰배합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죠. 자, 회전력 거의 빼고 치셔야 돼요. 거의 빼근 상 느낌틱 정도만 주고. 야, 공을 천천히 저렇게. 아까도 이런 스타일로 한번 치셨는데, 야, 이런 쪽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이시구나. 지금 치시는 전득버스님은 스타일을 보니까 이 멀리 있는 거리도 저런 쪽으로 약간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코너에 깊숙이 꽂아야 돼요. 깊숙이. 아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한 포인트 차이죠? 한 포인트 차이를 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갔죠, 지금. 야, 순상님 공도 못 받으신다, 진짜. 예, 어서오세요. 예, 전주 살았었어요, 전주. 자, 원 쿠션. 여기서 요렇게 투 쿠션. 지렸다, 여기서 꺾여! 야, 역시 약물 복용한 지금 그 효과를 누리고 계세요. 약물 효과 누려! 우리 선생님 약물 효과 막 누리셔도 됩니다. 자, 오마오시 치겠죠? 우라 치시는 건 아니겠죠? 원쿠션, 제끼라우 한번 볼게요. 제끼라우! 야, 너무 제끼였다. 안 되겠다. 힘이 넘쳐나신다, 지금. 야. 힘이 넘쳐나신다, 우리 선생님. 너무 제끼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오마오시 치면 되겠죠? 뚱뚱하게 딱 쳐서. 당점 너무 내리면 많이 끌리니까 당점을, 요런 당점을 준 상태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그렇죠. 뭐야. 니가 두께비냐? 네, 대대죠, 대대.
자, 이런 오마옷, 이렇게 이적구가 빅볼로 되어 있는 오마옷이들을 다 지금 메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이로만 빠지지만 않으면 다 있는 공이잖아요. 널널하게 진짜 여기서 한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도예요. 자, 지금 각도 회전력 원팁 정도만 주시고요. 1적구 두께가 솔직히 조금 얇았어. 응? 잘 쳤어요. 너 죽여버린다 정승찬. 이거 쳐야지. 덜더라 이거. 아 이거 쳐도 되기는 해. 어. 네 편한 거 치도 되는데 어차피 키스 이거 요런 키스로 빠질 수 있는 두께로 쳐야 되고. 자 저렇게 키스를 이렇게 빼고 당점을 아웃시 방향 아니 아 굉장히 얇았잖아. 1적구를 탁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잡아준다는 건 뭐냐, 내 공이 밀리지 않고 옆으로 바로 꺾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승찬 나대지 마라. 초딩이냐? 아는 척 쩐다. 자 깊숙이 들어가야 돼. 이거 깊숙이 하쿠레 치는데 깊숙이 안 들어가면은 이 사이로 빠져요. 힘 배합이 약해. 빠져도 뒤로 쪼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배합을 쳐야 되는데 아 딱 맞나요? 약간 불편하잖아. 너무 약하잖아요. 잘 치셨습니다. 아 빙구형 제주도요? 제주도는 내년에 간다. 빙구형 기다리고 계세요. 흑돼지 한 마리 잡으러 간다. 자, 원쿠션 회전력 많이 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최소한 여기 칩 있는 데만큼은 맞아줘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스로크다? 하나 둘 굉장히 야 되긴 됐어. 되긴 돼. 잘 쳤어요. 어 좋아요.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이 있긴 했어요. 자 2점 여기서 쓰리가락 칠까요? 쓰리가락 괜찮아. 야 구멍이 쬐끔하긴 하네. 멀리 있는 공이요? 멀리 있는 공은요 여러분 자 눈으로 보고 치지만은 멀리 있는 공은 마음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쳐야 돼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불편한 두께가 맞아요. 편한 마음을 갖고 두리뭉실 둥글둥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치면은 공이 편안하게 맞습니다. 지금 어디 치시는 거지? 지금 굉장히 근데 짧아지는 탑법을 써야 돼. 굉장히 지금 짧아지는 탑법을 썼는데도 추가락으로 맞았어. 60에서 지금 거의 뭐 20을 찍었으니 떨어지는 공은 30인데 49을 보고 치셨으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인터벌 쩐다고 그래요. 시력 저는 라식을 했었어요. 라식 제가 원래 안경을 쓰고 다녔었어요. 안경을 한참 안 쓰다가 원래 눈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25살 이때쯤에 당구를 다시 치기 시작하면서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0.3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제 친구가 라식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밝은 서울 안과에 따라갔다가 검사를 받는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보고도 검사를 받아보시래요. 아 나이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저보고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갔다가 저도 라식 했어요. 그날 바로 그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라식할 생각 추호도 없었는데 따라갔다 그냥 하게 됐어. 자 회전력 생각보다 많이 살려야 돼요. 많이 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족불장군님. 빗번짐 좀 있죠. 빗번짐 좀 있어요. 살짝 밤에 운전할 때라든가 이럴 때 빗번짐이 살짝 있습니다. 시력과 당구는 연관관계가 있지. 라식을 하고 공을 쳤더니요 일단은 안경을 벗으니까 공이 지금 여기 그려드렸잖아요. 진짜로요. 그 안경을 쓰면은
이 굴곡이 져서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유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요만하다 그러면은 진짜 공이 한 요만해 보여요. 요만해 보여. 이선 하나 정도는 더커 보여. 공이 더선 하나 더커 보이고 되게 선명해 보여. 그리고 안경 쓰신 분하고 안경 안 쓰신 분하고는 자세가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안경을 쓰면은 자꾸 여기 어디야? 여기 뭐지? 얘가 인중이고 미관에 자꾸 인상을 쓰게 되잖아. 자꾸 이거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강 보실 때 이거 계속 해줘야 돼. 이거 안경 내려와 가지고 저도 예전에 계속 이거하고 쳤었어요. 아, 야! 아이고, 아깝네. 야, 맞다. 가장 취약점인 하구가 왔어요, 하구. 자, 원쿠션. 여기 사이로 안 빠지면 되죠. 인간적으로 여기 뒤로 이렇게 하고, 여기로만 안 빠지면 되죠. 어떻게 쳐도 돼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너무 얇게 쳐서 키스만 안 나면 되고. 절로만 안 빠지면 돼. 1점. 자, 여기서 원 쿠션. 여기서 회전력을 많이 살려야 돼. 원 쿠션, 투 쿠션. 회전력 많이 살려야 됩니다. 쓰리 쿠션, 포 쿠션. 얍! 그렇죠. 저렇게 회전력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예, 나그네팬님 어서오세요. 자, 어마우시.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회전력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두꺼웠는데 여기서 좋다. 좀 약간 구력이 느껴집니다. 큐티엘님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BJ예요, BJ. 여기 있는 우리. 11월 7일날 그때는 방송을 안할것 같은데 수요일인데 그때 우리 그때는 방송 안할거 도화님하고 우리 쪼갱님하고 1대1을 칠것 같아요 그날. 그리고 나서 그날은 게임으로 갈것 같아요. 야, 몇점 치시는 거야 지금? 몇 점이야? 자, 맞아 있죠? 키스만 안 나면 여기서 얍 빠졌고요. 5중 1. 자, 1점만 더 치면 자, 바로 빠른 배송 장갑 사은품 장갑이 나가죠? 자, 골이나 장갑이 나가는데 빠른 배송으로 나가죠. 이보다 빠를 순 없다. 자, 시스템 세고 있다. 여기 떨어지는 각도 30각도라고 잡고 출발하는 각도 58에서 28. 원 쿠션. 아, 짧을 수 있어. 짧아. 많이 짧아. 아이고, 용품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맞아요. 그쪽엔. 자, 우리 송기수 선생님이 가장 잘 치는 공이 옆돌리기입니다. 학구. 영어 쿠션? 뭐야? 깜짝이야. 나 순간 공이 지금 흰 공으로 착각했어요, 지금. 역시 학구 잘 치십니다. 야, 빵꾸 안 돼. 선생님, 여기서 탐욕을 부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학구 치면 되시잖아요. 또 짱꼴라 치든가. 아, 길어. 아, 나. 이게 본인 핸디의 4분의 1부터 용품 선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뭐, 4시간 동안 치면서 충분히 5점, 6점 한 번은 칠 수는 있겠죠. 잘 치면. 3분의 1은 너무, 3분의, 아, 5분의 1은 너무 적잖아. 감사합니다, QTL님.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라치면 되겠지. 여기 들어오는 라인 어디다? 30 라인이다. 내 공이 회전력을 많이 살린, 당점을 좀 위로 올린 상태에서 많이 살려주시면 돼요. 두께는 두꺼운 두께를 쳐주시면 되고요. 어우, 야, 위험했다. 저렇게 숏 이런 게 치면은 이 안에서 이 짧은 각도와 원포인트 안에서 일어나는 우라들은 이렇게 출발점이 이렇게 가는 우라들이 돼버리면은 내 공이 되게 짧아질 수가 있어요. 3쿠션에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얇은 두께입니다, 이거. 지금 얇은 두께. 아, 포쿠션으로? 없지. 미어야. 잘 쳤지만, 없다. 투길이 어서와. 자, 빵꾸 한번 가시죠. 바티꼴님. 와타카 빵츄레이션입니다. 이거는 거의 맞아 있어. 거의 맞아 있어. 깊숙이만 넣으면 돼요. 회전 다 주고. 한번 쳐보세요. 아, 또못 보고 계시나? 또 텔레파시를 보낼게요. 초능력으로 빵꾸를 치셔라. 빵꾸 치자. 빵꾸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 빵꾸인가요? 따블인가요? 알 수가 없네. 빵꾸, 야! 아, 뭐야, 씨. 따블이었어요. 야, 빵꾸 되게 좋았는데, 지금. 두길이 당구가 재미없다고? 그래, 당구 재미없을 때좀 쉬어, 두길아. 당구 재미없을 땐좀 쉬어.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그래. 자, 여기를 치신다는 거는 우라를 짧게 치신다는 얘긴데, 자, 이런 각도, 내 각도가 이렇게 이 정도 빠져있는 각도입니다. 여기서 당점을 이렇게 중을 주고 치시고요. 당점은 조금 중보다는 좀 내려간 당점을 주시고 여기 스트레이트로 훅 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큐 스피드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스피드 뭐야? 까꿀을 치고 내 공의 변화를 일으켜서 치셨는데 저렇게 치지 마시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나, 둘, 여기서 착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걸 연습을 하셔야죠. 그 큐즈를. 여자들이 당구 치는 거에 대한 그 약간 슬럼프가 오고, 슬럼프도 슬럼프지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약간 당구장에서는 여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동생, 또 어리고 그러면은. 근데 그 관심과 사랑이 약간 시들어졌다 생각 들면은, 당구가 또 재미없다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구 선수를 할 거면 열심히 치고, 안칠 거면은 좀 쉬고 다른 것도 하는 것도 괜찮아. 너뭐 치니? 뭘 보고 있니? 지렸다. 아깝다. 자, 하쿠레지 치면 됩니다, 이거. 하쿠레지 치면 돼요. 하쿠가 치약점이라서 안 치시나? 이거 우라도 이렇게 쳐도 칠 수도 있고. 씨깎기도 가능하죠. K클류치파리오님 야, 감사합니다. 야, 별풍선 100개 땡큐 쌈싸움 KCW님. 아이고, 여기 절봉이님 한명더 추가요. 뉴페이스 절봉이님 한명 추가요. 아, 7825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연애는 한 70점 되죠, 70점. 당구로 치면 한 70점.
야, 너뭘 치시는 거야, 선생님? 이거 학구 치셔야지 또 여기 또 안장다리를 또 걸어버리시네, 또 여기서. 야, 안장다리는 아니고 따블이시다. 7이었다. 야, 이거 학구 안 치시고 이거 치신다. 대박. 자, 여기 풀어진 떡이 아니죠. 그럼 이공은 일단은 뭐야, 어디, 뭐야, 여기 안 보이잖아. 그죠? 여기로 칠 텐데, 원 쿠션?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 그렇지. 둘, 셋, 지렸다. 야, 힘, 파워, 약 들였잖아요. 또 늙었어요, 공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또 공이 늙었어? 쪼개 하나를 더 갖다 드려. 안 되겠다. 지금 약발이 별로 오래 가지가 못한다. 야, 나 진짜. 아, 그 사이에 약발이 떨어지셨나? 잘 치셨는데. 뭐야, 이거 지금, 많이 길것 같은데, 이거? 네, 대다이죠. 쪼갱이 노래 잘하죠. 노래 32점 정도는 됩니다, 쪼갱이. 나중에 목이 나으면은 쪼갱이 노래 실력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어. 좋아. 야, 이거 학구 쳐야지. 아, 이거는 키스가 너무 많이 걸려있는데, 키스 빼고 방망치기가 쉽지가 않아. 야, 지렸다. 저렇게 얇게 제끼라오. 저도 저런 감각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 잘 쳤어요.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얇게 치면서, 내 공을 천천히 치면은 처지니까, 저렇게 제껴지는 각을 잘, 저런 감각들이 되게 좋아야 돼요. 쉬운 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니까 학구를 안 치고 우라를 치는 거겠죠. 얍! 야, 여기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타님, 그럴 때는 같이 안 치면 돼요, 그분하고. 뭐, 당구장에 그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팔로우가 덜 들어가서 힘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야, 회전 좋고요. 3점. 자, 식각기리우스를 치나요? 야, 이거 쳐서 여기 회전력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쳐야 되는데, 키스도 있고. 빨갱이, 빨간 공 맞았다, 우겨. 우겨! 코미어! 빨간 공 맞고 갔는데요? 우겨. 야, 어렵다. 어렵게 썼다. 학구를 쳐야 되겠죠. 학구를 치는데, 내 공이 붙어 있고, 얘도 붙어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내 공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쳐서는 나올 수 있는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큐 각도를 들고, 이 공의 절반 두께를 노리고요. 큐 각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면은 내 공이 옆으로 곡구가 많이 먹어. 곡구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무조건 없는 공은 아닙니다. 저 곡구 먹는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짧게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곡구 조금 먹었잖아. 저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5&4의 시스템에서 조카님 35는 별풍선 한 100개 출발대 땡 보정가로 어떻게 자. 크사사리우스 조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35나 40 출발일 때 보정값을 어떻게 잡아주나요? 35나 40 출발 요 사이 자 1.25, 1.25 여기 두 칸이면 2.5를 보정을 해주고 세 칸이면은 3.7 정도를 보정을 해주고 그저 대략 그 정도 한 칸당 1.25씩 보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칸이면은 승승반님 5를 별풍선 보정을 10개 해주고 땡 큐쌉싸리우스 그리고 자기가 주는 회전에 맞춰서 자기가 보정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찡찡방님, 감사합니다. 아, 내일 죽방 치는데 꿀팁이나 노하우. 야, 일단은
죽방치기로 했으면은 진짜 내가 이겨야 되는 죽방이다. 정말 이기고 싶다. 저기서는 그럴 때는 먼저 가서 연습을 하세요. 먼저 가서 테이블을 마킹을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죽방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내일 가서 칠 당구 테이블인데 테이블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죠.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일반 시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합이 있는데 오늘 넘어가서 그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 다 쳐보고 그 다음날에 시합을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가지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감사합니다. 왕수현님. 너 뭐하니? 지금 흰공 오라치면 되잖아. 덜더라. 그렇지. 그거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 키스만 안 나면 되잖아. 이 키스만. 저 1족구가 투쿠션으로 올라오는 키스. 코너 쪽으로 그래 저거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냐 안 했냐 덜더라. 저것보다는 좀 얇게 쳤으면 더 좋았지. 얇게. 얇게 있었어도 1족구하고 내 수구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멀리 있는 공을 얇게 이렇게 우라를 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는 얇게 치면서 내 공을 끌어칠 수가 있죠. 아 나이스. 한 번 더 왔습니다. 거의 낮아 있죠 이 공은. 두툼하게 치고 당점은 좋다. 저 정도 장점 좋아요. 그래서 키스만 안 나면 얍! 오씨! 일족구를 먼저 보내고 내 공이 가는 게 좋은 모양입니다. 자 순상님 또 여기 와서 또 지금 뭐 여기를 왜 재세요 선상님? 손키스 선상님? 여기서 원 쿠션 쳐서 투 쿠션. 아 시카끼 리우스를 치시려고 그러네. 야 박수 준비 보셨죠 지금 새끼라우드 달인이십니다. 새끼라우드 달인. 아 나이스. 여기서 쳐서 확 제껴버린 거예요. 나의 제끼라웃은 나의 몸은 구독 감사합니다. Q가 제껴지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제낀다. 공 몸을 제끼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제끼시는 것 같아. 아 또 쓰리가 이것도 우라 안 치신다. 쓰리가랑 치신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각도 한 18 정도. 15는 짧겠고 20은 길겠고 한 18 정도 치시고 내 공이 43 25 정도 치면 되겠네. 하나, 그렇지, 얍,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멋있습니다. 이중이. 예, 네, 안녕하세요. 제끼라고, 몸을 제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근데, 한 50년 동안 당구를 이렇게 쳐왔었기 때문에, 이 몸에 베이스도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 기대가리우스, 맞아있죠, 이거. 회전 다 주고 넘어갈 데가 없다, 이 공은. 그죠? 회전 다 지고 치면 넘어갈 데가 없어요. 삼중이 강남구 역삼동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갔다 오면 되죠 앙앙님. 갔다 오면 되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회전력은 거의 무시만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거의 무시. 회전이 들어가는 순간 좀 위험하잖아. 그죠? 내공이 되게 순각이잖아. 자동으로 꺾이는 각도니까 회전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게 길게 가, 아니, 회전이 들어가면은 지금도 안 주고 치신 것 같은데 길게 빠졌는데 회전이 들어가면 더 길게 빠지겠죠. 일족구와 내 수구와의 거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치실 때는 요 정도에 있다면 회전을 주고 칠 수도 있어. 멀리 있을 때는 두께가 불편해지잖아. 멀리 있으니까.
자, 더블 장장단. 좋다. 자, 지금 우라를 코너 깊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코너 깊숙이로 최대한 길게 가야 돼. 최대한 뭐야, 5마우스였네. 중대는 없습니다. 자, 더블. 자, 지금 코미어가 더블 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쪽으로 빼고 키스 두껍게 빼야 되는 거죠. 원 쿠션 내려가는 각도가 생길 거예요. 두껍게 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저게 이제 힘 배합 자체가 이제 점점 고점자가 될수록 조금씩 저런 데에서 힘 배합이 조금씩 더 지금보다는 약해질 거예요. 지금은 원 쿠션 맞고 투 쿠션을 내려가는 각도가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 생겼죠. 그러니까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 위로 살짝 위로 후진을 했다 가는 거랑은 투 쿠션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많이 틀려지죠. 자, 하쿠 치는데 치면은 내 공이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빨간 공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 키스를 잘 빼야 됩니다. 빨간 공이 따라 올라올 텐데 내 공이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자. 약 아우 먼저 가긴 했는데 짧게 먼저 갔어. 저런 공 저런 얇 저런 두께로 이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각도는 왜 내 수구가 1족구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으면은 저런 힘배합으로 치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 공이 아무래도 치면은 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공이 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쓰리 가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35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 35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출발이 58, 35 빼면 23 정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이렇게. 회전력이 좀 빠졌네요. 저거는 본인만의 그 본인만의 스피드랑 본인의 회전 그런 거를 알고 치셔야 돼. 다 틀립니다. 저거는 조금씩 치시는 분들마다. 자, 자, 빵츄레이션이죠. 원, 투, 쭈를 가서, 여기에 맞겠죠. 여기서 회전력 이렇게 먹는 거면 짧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야, 나이스. 야,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코너 깊숙이 와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맞았어. 자, 이 공은 무조건 이걸 쳐야 되겠죠. 하쿠레이드 칠 수 있어요. 회전력을 많이 줘야 돼, 이런 거는요. 많이 주고 치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오! 근데 어렵지. 지금 점수대에서 치기가 어렵지.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짱골로 들어간 다음. 자, 여기서 쳐서 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지금 보면은 쳐서 내 수구가 맞고 모양이 여기서 밀리는 모양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나는 순간 내 공은 무조건 짧아요. 회전을 저기에 다 주고 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을 회전을 안 주고 치기에는 저런 안 주고 쳤으면은 이렇게 밀리는 각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회전력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전력을 저거보다 뺀다
안 주면 안 밀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주고 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다 주면은 주면 줄수록 많이 밀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덜 밀리는 회전력을 찾으면 되잖아요. 저렇게 자신 있게 세게 치면서 회전력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울기 쳐갖고 많이 밀릴 수 있는 각도. 이런 각도인데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밀릴 수는 없잖아. 여기 있는 가면 갈수록 많이 밀리는 각도니까 그럴 때마다 회전력을 조금씩 빼고 치셔야 돼요. 아, 제킬라우 성공. 자, 뭘 치실라고? 창골라서 반담? 학구? 야, 야, 역시 학구를 잘 치십니다. 순상님은 빠졌지만. 은호리님 박수선여제 땡큐 쌉쌉요스 은호리님 친구 월요일 죽방 예약이요. 월요일 죽방 예약이시라고요 은호리님?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카톡 문의로. 자, 회전을 잘 살려서 짧아지지 않도록 다 살려야지. 아이고, 자, 이번에는 학구를 치겠죠. 왼쪽으로 치냐 오른쪽으로 치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칠까 오른쪽으로 칠까. 이쪽으로 치면은 회전력을 덜 주고 쳐야 되고, 이쪽으로 치면 회전력을 어느 정도 주고 쳐야 돼요. 둘 다 칠만 합니다, 이 공은. 저 같으면은, 테이블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쪽으로 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야, 두껍다. 많이 두꺼워. 많이 두꺼워. 독불장군님, 오늘은 그 서로 공들이 잘 주고 잘 받는 그런 누나예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얍! 나이스. 많이 잡아주고 치죠. 많이 잡아주고. 주께씨가 여기 치시는 분들 많이 잡아주고 칩니다. 자, 기대가리우스 치면 되겠죠. 비켜치기. 비켜! 조금 비켜! 원쿠션? 여기서 최대한 깊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되겠네요. 왜? 길게 빠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각도에서는 이렇게. 내 공이 여기로 오면 올수록 길어지지만은 여기로 가면 갈수록 내 공이 짧아지죠.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아무리 쳐도 짧게 빠질 때는, 길게 빠질 때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전화구성으로 들어갔죠. 일적국.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맞고 내공이 이렇게 변화구성을 일으켜 갖고 들어갔죠. 저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짱꿀로도 반담. 여기 한 40 정도는, 40 좀 넘게는 떨어줘야 돼요. 저 40 정도, 최소 40은 떨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좋았다. 이런 공은 항상 이런 짱꿀로를 칠 때는 3쿠션 자리를 여기 40 기준으로 잡고 치시면 돼요. 40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각인지. 40 떨어뜨리기에는 내공이 좀 짧을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길게 칠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을 한 40 정도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약간 감기 좀 약간 걸렸어. 난 감기 걸리면 죽는데.
아유, 저렇게 치는 게 아닐 텐데. 야, 해킹할 게 없어서 너 아이디를 해킹을 하니? 자, 오마오시를 치려고. 오마오시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좋다! 야, 잘 치셨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친 거예요. 자,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보시는 게 기본 매너겠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걸 친다고? 야, 각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아, 아까비 잘 쳤는데. 공돌이 그래도 다 월요일 날 리그는 RC도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은 공돌이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월요일은. 근데 화요일만 돼도 공돌이 서로 잘 주고 잘 받기가 돼 버리네. 아, 이거 짧다. 자, 학구를 치실 수도 있고, 비켜치기를 칠 수도 있고, 빵꾸를 칠 수도 있고, 학구를 잘 치시니까 학구를 치시겠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공이, 속도가 어떤 속도로 올라갔다가 틀리지만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다 들어가요. 얍! 어우! 감사합니다, 엄지척. 자, 여기서 이 학구를 칠 수도 있고, 이거 뒤로 우라를 칠 수도 있고, 어떤 거 칠까요? 하쿠를 치겠죠? 떨어지는 라인. 자, 40 라인 정도 떨어지면 돼요. 이 공은.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로 40. 좋습니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야, 기나요? 얍! 되겠지. 그렇죠. 자, 3쿠션으로 바로 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쳐서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아. 회전력을 못 살리죠. 이 잭킷아웃으로 회전력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잭킷아웃으로 저런 거 각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저런 잭킷아웃이 잘 되는 날은 잘 되는데 회전력을 딱, 아, 요 정도 회전력이 부드럽게 치면 되겠다. 이렇게 치시는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몸의 잭킷아웃으로 인해서 잘 제껴지면은 그날 득점에 성공하는 거고, 안 제껴지면은 저렇게 얼토당토하게 빠지는 거고. 잘 쳤네, 두 개씩 이번 거. 좋아요, PPP. 가자, 두 개야. 부금이나 틀자. 좋다. 웰? 자, 3점. 빵꾸 치나요? 학구? 바운딩? 바운딩. 야! 니가 그 유명한 두깨비냐? 아, 빠졌네. 야. 빠졌어, 빠졌어. 잘 쳤는데.
자, 이거를 큐거리가 나오면 칠 수 있지. 원 쿠션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쳐서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회전 많이 줘야 돼. 생각보다 많이 줘야 돼. 그렇지. 회전보다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이런 이렇게 빠질까봐 생각보다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게 치니까. 지금은 저는 비켜치기 칠 때는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전력이 좀 감소되는 그런 공이에요. 비껴치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도 여기서 만약에 비껴치기 쳤다 그럼 내가 주는 회전보다 회전력이 좀 없어져요. 방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짱꼴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세 번 다 허용인데요. 네 번, 다섯 번은 다 허용이에요. 자, 당점 많이 내리시고 있는데 부드럽게 치신다는 얘기지. 이거 봐봐, 당점을 지금 요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내렸는데 제가 왜 부드럽게 치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런 임팩트가 들어가면 항상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당점을 주시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당점이기도 하지만은 저런 당점을 주셨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코너까지. 자,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먼저 나와서 이렇게 3 쿠션, 4 쿠션, 5 쿠션. 자, 먼저 부드럽게. 아이고, 늦게 나왔어. 이러면 짧죠. 먼저 나오면서 내 공이 너무 빠르지 않은 스피드. 거리가 근데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런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공을 치면서 내 공이 얇게 맞으면서 일적구를 그리고 코너에 너무 빠른 속도를 아닌 각도로 치는 각도. 그런 힘배야. 근데 지금 각도 자체가 얇게만 치면은 각도가 맞아 있는 각도 같았었어요. 자, 키스를 여기서. 아이고, 내 공이 먼저 나오게끔 치다 보니까 저런 공이 저렇게 짧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맞아 있죠, 이 공은. 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 라인은, 야, 저 완전 빅볼이죠. 여기서 어디를 맞아도 다 들어가는 빅볼. 다 포지션만 잘 생각을, 살살 치는 포지션이다. 어떻게 쳐도 포지션이다. 좋다. 이런 공이 철편한 것 같아요. 쪼갱기 데스까? 잠깐만. 해커 오빠는 식사하시러 고고씨. 아, 나 근데 공 설명은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너구리야, 어서 오너라. 뭐야, 덜덜이 계속 치고 있네. 몇 점이야? 아, 나 공 설명을 못 하는데 미쳐버리겠네. 아, 죽방에서요 점수를 사기 친 사람 있었지. 알겠어요, 로빈 오빠. 안녕하세요. 너무 잘 쳐가지고 치수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진당구님 어서와요. 또 시작됐다, 저 씨. 이상한 발언들. 여지없이 날라오는구만. 얍, 나이스. 아, 영상도 있어요. 영상 있죠. 그래갖고, 하도 너무 잘 쳐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치라는 놀깡패 형도 있었고, 막 몇 명이 계셨어요. 어게인님. 너구리님 별풍선 18개. 100개 감사합니다. 너구리야, 18개 고맙다. 내가 당분간은 욕을 하지 말라는 욕금지가 있어서 18개. 어게인 용님 별풍선 100개 땡 큐쌉쌉이오스. 어게인님. 갑자기 또, 토탈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상금 어쩔 수 없이 줘야지. 대신 다음에, 참가하실 때는 이제 핸디가 올라가죠. 너부리야, 마음은 고마운데
참았다. 18개 고맙다. 18개. 감사합니다, 어게인님. 예, 저희 방송에서 맥시멈 8명이에요. 8가. 자, 기술쌤이죠. 자, 기술쌤이 왼손으로 칠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우리 기술쌤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아니요,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이사로 계산해서 후원하는 후원제입니다. 아, 오늘 이 왼손샷 안 나오시려나? 기대됩니다. 기다려집니다. 아, 나 진짜. 성창아님 어서 오시고요. 고양님 어서 와요. 주먹이야. 아, 진짜로요? 왜서 그렇게 치세요? 아, 진짜.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웃겨요. 아, 지금 2교시. 이거 지금 2교시 거의 끝나가거든요. 2교시 끝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양님. 1교시 때 제일 많이 있었던 분은 에디덕스님. 오늘 뉴페이스가 세 분이시죠? 자, 뉴페이스 한 분, 바티골님. 아, 그래요? 왼손 생각보다 저렇게 하시는 분들 많네. 솔직히 좀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이긴 해요. 안정적, 브릿지가. 네, 웅비님 어서와요. 당구장 가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어, 당구사랑이, 어? 저기 오빠구나. 아니죠, 저는 BJ잖아요. 저 BJ니까 이러고 있죠. 덩쿠유님, 강태, 그게 블라인드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그렇게 돼요. 강태도 사랑입니다. 아, 다리 찢으면요, 테이프 데드 라서지 찢으면은 당연히 물어주셔야죠. 아, 종태님 감사합니다. 많이 보세요. 둘 중 하나네. 아, 잠깐만, 어게인 형 누구였더라? 잠깐만 누구였지? 아니, 저는 양고 안 가요. 그냥 올해는 그냥 시합 쉬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사하고 나서부터 아이고 빨리 좋은 구장 빨리 텄으면 좋겠네요. 다들 어서 오세요. 업 한번 추천 한번 따봉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개그가 그리 재미없으니 강태. 혼자 가서 아유 생각보다 많아요 카레님. 해코 오빠 시합? 아, 요번에 그 스카치 나간 거요. 빨리 탈락했네요. 아, 잠실 근처시면요 방이동. 방이동 CNG 한번 가보세요. 어? 이거 CNG가 안 되지? CNG. 어? 왜 CNG가 안 되지? CNG. N이 안 되네. 아, 도봉구도 하나 있는데. 아, 이전 못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쪼갱이가 소개해줬다고 하면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와, 신천도 보고 계시는구나. 다들 어서 오세요. 업 한번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여자 땀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잘 치는 것 같아. 진짜 다 잘 쳐.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주식님. 아, 대대가 하나. 그렇지, 테레사가 짱이지, 테레사. 아, 그렇구나, 최비호님. 그래서 N이 안 써지는구나.
오늘 TV에 누가 나왔어요? 링게르 소주님. 강섭! 강섭은요, 화곡? 화곡동도 있죠, 화곡동, 화곡역. 바로 앞에. 근데 구장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 동작구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네. 아유, 상태님 고마워요. 분당은 금강 당구장이 좋지. 네, 여기저기 많이 가봐야 돼요. 아, 그래요? 헬코 오빠 TV 나왔어요? 성남도? 저는 금광을 자주 갔었죠. 아, 저는 대대구장을 많이 돌아다녀요. 저는 혼자 큐 가방 메고도 가고, 큐 없을 때도 잘 모르겠는데. 녹번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제가 안 가는 지역은 잘 모르죠. 네, 제띠기님 어서와요. 매처럼 형님 어서오십시오. 죽방이요. 저희가 두 타임 하잖아요. 평균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죽방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만남의 광장 아니고요. 만남의 광장 아닙니다. 여기서 막 그렇게 막 약속 잡고 그러지 말아요. 건대 쪽도 제가 안 가봐갖고 잘 모르겠네요. 어? 광주 아마대회에서, 와, 그러세요? 아유, 추천사랑님, 안녕하세요. 아, 이런 돈 청송 제일 자주 갔었는데? 아, 송파 제우스에서요? 에, 제우스는 저희가 동희 오빠 보러 자주 갔는데. 아, 성신여대 쪽도 잘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버거님. 반가우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다 그러셔가지고. 한 알에 2,000원이에요. 2,000원으로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구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네, 저희 형 어서와요. 네, 상처님 치기를 했습니다. 방배부동도 생각보다 많을 텐데. 어,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삼 제우스. 예, 우리 선생님 몸신대로 장난 아니에요. 아, 그거는 핸디마다 달라요. JD님, 그거는 핸디마다 달라가지고 일단은 카톡 문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넘어오셔서 팬가입 꼭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당구일기가 그리워요. 제가 요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일기는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 저도 아쉬워요. 아, 코미어 형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이고, 광주대 3부 나갔다 잘렸어요. 방송하면서 칩 가장 많이 모은 사람? 어, 찾아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땄었었는데. 아, 권시보 오빠다. 권시보 오빠. 295알. 토탈 295알. 5분은 평균 선수들 핸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8각은 8명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끝났네. 2교시가 끝났습니다. 어디? 아, 여기 있다. 이거. 아, 에이스님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박병원님. 네, 하잉. 안녕하세요. 이제 2교시가 끝났어요. 2교시가 끝났어요. 네, 현상님 어서와요. 이사로 2,000원, 4,000원, 그러니까 2,000원으로 이기신 칩스 맞고 저희가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어, 숨쉬기 힘들다. 이따가 잠깐 제가 닌닌 하면요. 눕방을 해서 잠시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해코 오빠가 몰래. 순삼 적어줄게.
아, 아니요. 개나리 오빠는 그냥 저희 19, 19. 나 닌닌하면 저 그냥 누워있을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태코 오빠가 아나, 아나 모르나 한번. 알겠다, 황초라. 1등 가자. 누나도 한번 했는데 자기도 한번 해야지. 점당 2,000원으로 후원한다고 말씀드렸냐, 안 드렸냐? 이제 아가씨가 앉으면 화면 중단 당구대 보니까 보다 아하 그렇죠 그렇죠 다비치님 아유 진당구님 917번째 감사합니다 저 또라이 새끼 뭐지? 드시면 돼요 아 그건 그래요 반복된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좀 답답하긴 해요 네 준비님 반가워요 그날 완전 개적자였죠 아유 당구사랑 오빠 언제 와 어? 한경아 오늘 한인타운 가서 1년 만에 공을 쳤더니 누구? 김 동 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개 물렸네? 자, 일단 순서랑 말씀드릴게요. 아씨, 8명이라 너무 많네. 적어야 될게. 이렇게고요. 아 그래요? 우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밑에 순서도 바꿔드릴게요.